서울의 소리 사설. 국힘의 시간 끌기 졸속냐. 검찰 선거법은 원안대로 강행 처리해야. 국힘의 중재한 합의는 검찰 선거법 무산을 위한 국민기만책이었다. 여야 지도부의 검찰 선거법 졸속 야합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이마저도 국힘 이준석 대표가 중재한 합의를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어 국힘의 중재한 합의는 사실상 민주당의 검찰청사법 강행 처리를 방해하기 위한 국민 비난이었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국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 자신들이 먼저 검찰청사법 중재안을 졸속으로 제안해놓고는 상황 파악에 실패한 민주당 지도부가 섣불리 덥석 받아들이자 법안 처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해 윤석열의 우려 표명을 시작으로 안철수와 한동훈에 이어 이준석 대표까지 가세해 민주당과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검찰 정상화법 처리 시한은 단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검찰 정상화법 원안이든 중재이든 간에 국회의원이 열흘만 법안 통과를 방해하면 검찰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검찰과 수구 언론의 공갈 협박에 굴복해 국민이 명령한 검찰 정상화 법 원안을 가차없이 포기하고 어리석게도 국힘의 중재안을 섣불리 수용한 것은 곧 국힘이 교활하게 파놓은 함정에 대책 없이 걸려든 것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여야가 졸속으로 중재안에 합한 직후 국힘이 어떤 결과치를 자행했습니까? 합의안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뒤돌아서자마자 귀인은 바로 이때다 환호하며 여권의 주요 인사들을 무더기로 가차없이 고발하는 천인 공무할 만행까지 일삼았습니다. 행여 검찰 정상화법 중재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한동훈의 정치검찰이 수사권을 모두 잃기 전에 앞으로 국힘을 이어받을 수 있는 민주당 핵심 인사들과 차기 대선 주자들을 반드시 제거하고야 말겠다는 국힘의 강력한 정치 공작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교활하기 그지없는 국힘의 강개 민주당이 대책 없이 당한 것이 어디 이번뿐이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윤석열 집무실 이전 비용에 사인을 하자마자 바로 뒤돌아서서 문재인 대통령더러 자정에 청와대를 비우라고 뒤숭숭친 것이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더욱이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엇을 다짐하고 검찰총장이 될 수 있었습니까? 다름 아닌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검찰총장이 되어서는 곧바로 검찰개혁을 설계한 조국 전 장관을 난도질한 것도 모자라 시도 때도 없이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칼을 휘두른 배은만덕한 희정잡배였습니다. 무릇 한번 사기를 당하면 순하고 착해서 당했다고 위로받을 수 있겠지만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당하면 어리석고 무능해서 당했다 손가락질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더는 윤석열 국힘 일당의 가락한 강개에 당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당연히 권고하건대 국민은 검찰 정상화를 완수하라고 민주당의 180석을 몰아내는 것이었지 멍청하게 배은망덕한 윤석열 국힘 따위에 사기꾼들에게 사기나 당하라고 밀어준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국힘의 중재안을 당장 처리하고 애초에 국민이 명한 검찰 정상화법 원안 그대로 강행 처리함으로써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훼손된 민주주의 헌정을 바로 세우십시오. 이상 서울의 소리 사설이었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서대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